오늘은요, 예. 사골곰탕 그 만들어진 파는 그 국물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소고기 국밥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안에 이제 면 사료도 국수 면 사료도 넣고요. 그리고 김치랑 요거는 이제 어머니가 준 전이고 요거 김자반 그리고 밥은 이제 어제 한 건데 이제 마지막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물부터 먹을게요. 하여튼 김진호님 반갑습니다. 아 종강했어요. 자, 요거 일단 국물부터. 근데 뭐 비비고 사골이라서 맛있더라고요. 어우, 어우 맛있다. 예. 야, 진짜 맛집 같은 느낌으로. 밥을 좀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김진호님 이제 대학생이신가 봐요. 저는 다른 유튜버 분이 막 이렇게 대학교 막간거 보니까는 요즘은 남학생, 여학생 따로 다니고 막 그러던데. 진짜 그래요? 맛있다. 전도 먹고. 요즘 아무래도 좀 젠더 갈등이 있다 보니 예, 따로 다니던데 아닌가? 아, 맛있습니다. 사리도. 면을 먹으니까 좀 사리곰탕 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 맛있습니다. 아, 김치 인터넷 샀죠. 김치는. 진짜 속이 든든해지는 느낌. 아, 너무 좋습니다. 물도 좀 먹고.
오늘은 2022년 12월 21일 오후 9시 35분입니다. 저녁.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크리스마스. 이번 주 토요일이던데.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게 말입니다.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나 또 만날 수는 없죠, 그죠?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남자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 요즘. 뭐 잘못하면은 바로 그냥. 맞죠. 그리고 여자분들도 당연히 남자 조심해야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자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서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냥 다음날 피오님 반갑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날 갑자기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하면 이제 또 그게 요즘 좀 갈등이 좀 남녀 간의 갈등, 또 뭐,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이런 게 정말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들인데, 그죠? 이제 밥 말아볼게요. 다 같이 이제 좀잘 살면 좋은데. 아, 그래요? 그러게요. 여자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하여튼 좀, 제가 안 만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서워서 요즘. 예, 또 잘못 만났다가 또 이상한. 솔직히 말하면은 요즘은 이제 무서워서 못 만났어요, 저는. 당연히 이상한 여자들이 더 소수죠, 그죠? 다수는 멀쩡하겠지, 근데. 그래도 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건 좀 내릴까요? 좀 무서워요, 좀 진짜 여자 만나기가. 조금 높으라고.
제가 조금 안 만나는 뭐좀 그런 것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여자 좋아하고 여자 매우 좋아합니다. 아, 예. 우유빛 아라짱이 맞습니다. 맛있네. 뭐 여자분이라면 뭐 언제나. 무서워서 여자 안 만나도 되고 여자라면 언제든지 오라고. 또 이제 이건 옛날부터 많이 말했던 건데. 아, 자전거. 아, 근데 추울 텐데. 하여튼, 예, 화이팅입니다. 이제 방송 하다 보면, 여자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저한테 먼저 막 연락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뭐 잘생겼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개인 취향이니까 제가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방송도 보고 뭐 후원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도 저한테 하고 그래서 이제 호감이 가서 먼저 만나죠, 나한테. 그래서 약속을 잡잖아요. 만나고 이제 괜찮으면 뭐잘될수 있는 거 그런 거니까죠. 약속을 잡으면은 당일날 연락 끊겨. 만나기로 한 당일날. 몇 번을 당해서 그거는. 아, 아, 좀 짜증나더라고. 만날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냥. 자기는 그냥 심심하니까. 난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독하니까. 자, 그럼 네 칸만은 잘 잡아내요. 정말. 아, 알았죠,님. 하여튼 그래서 그냥 결론은 만날 자신이 없었던 여자들 같다. 그러니까 자기 심심하니까. 아, 현아님 맞습니다. 누워서 이제 인터넷 방송 보다가 내 방송 들어오고. 심심해서 그냥 카톡 치고 자기 심심하니까. 아, 남자예요? 아, 남자는 안 줍니다. 남자는 이제 집에 가시고 그냥 자기 그냥 재미로 그냥 장난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예. 막상 만나려고 하니 이제 또 뭐좀 자신이 없었나 뭐 그런 게 아닌가. 자기 그냥 뭐 시간 때우기용으로 뭐 심심할 때 심심할 때 방송 보는 건 맞죠. 근데 카톡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막 사람의 이제 마음을 갖고 노는지 참.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먼저 막 어? 다가와서 막 그래놓고. 방송에서 막 시청자분들 막 스캔들 나고 막 그런 어?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BJ나 뭐 유튜브 중에 나는 좀 스캔들 좀 남았으면 좋겠다. 남았으면 좋겠다. 만나려고만 하면 꼭 연락이 끊기니. 왜 그런지.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자기 할짓 없어 자기 심심하니까 장난쳤나 봐요 저한테. 예, 아오마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하여간 참 답답해요. 괜한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먼저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어? 남녀 간에 이제 좀 어? 먼저 이렇게 좀 색드립 같은 거막 해요. 저도 막 장난치죠 이렇게 전화나 뭐 이런 걸로. 예, 아우마트 감사합니다. 예, 마령님 하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하는 말 혹시 이거 진짜로 생각하셨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그래놓고 그럼 그러지 말든가. 만지면 어. 안 만져도 큰일 날수 있죠, 그죠? 안 만져도. 근데 여자가 남자 공대 팡팡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좀 많이 당해서 그래서 이제 뭐 요즘도 뭐 가끔 뭐 여자 시청자가 저는 뭐 카톡 공개돼 있으니까 카톡 뭐 치우고 그래도 그러면 뭐별 내용 없으면 그냥 아예 단답식으로 예네 근데 계속 별 내용 없이 그냥 막 자기가 뭐 심심하다거나 아니면 자기 힘들었던 일들에 대한 막 그런 감정 쓰레기통으로 나를 이용한다 이러면 그냥 데리고 안 줘. 이제는 옛날에는 막아 그러냐 하면서 위로해주고 말했는데 요즘은 그냥 아 예, 네. 아, 그래요? 네. 하여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좀 피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외롭긴 되게 외로운데 이제 좀안 만난 지 여자 안 만난 지 오래돼서 그런 것도 좀 초월한 상태. 언젠가는 인연이 되는 사람이 나오겠죠. 만나겠죠.
아, 예. 오이별 아짠이 감사하고요. 아, 오래됐어요? 다들 오래됐을 걸 근데. 하여튼, 아.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되 억울한 사람이 없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때부터. 요즘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좀 애인 사이가 돼서 그러면은 이제 뭐 모르겠는데 그냥 잘 모르는데 막 자꾸 막 이모티콘 보내고 막 계속 좀 짜증나더라고. 뭐 대화 도중에 뭐 예쁜 이모티콘 쓰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이제 말 걸라고 그냥 이모티콘 하나 딸랑 보내. 이런 거 나와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냥 대화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뭐 여자로서의 뭐 자존심 이런 게 그런지 나한테 이모티콘 하나 딸랑 보내. 그럼 뭐 내가 이제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보이잖아. 그런 거좀 싫어요. 그게 막 눈치 싸움 이런 거 아우 막 너무 싫어. 편하게 그냥 말하면 되는데. 아, 남자는 안 줍니다. 남자는 안 줍니다. 여자분만. 또 이제 김치랑 해서 예. 우유빛 아르탱님 1절만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물좀 먹고. 아, 그나저나요. 낮에는 오버워치 하면 안 됐어. 애들 많아가지고. 저녁에는 하면 좀 이기는데, 낮에 한번 하면, 쉬는 날 이제 일요일 날 이럴 때, 낮에 하면은, 자꾸 지더라고. 티어를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아, 지금 힐러도
실버인데 지금 브론즈로 떨어지고. 아, 미쳐버리겠네. 어우, 아라짱님 5,000원 감사합니다. 어우, 이거 얼마 며칠 만에 후원인지. 감사합니다. 5,000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워킹데드 글랜, 우유비가라짱님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 연, 스티븐 연이 인간 승리인 게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중학교 때인가 이민 갔대요. 근데 발음이 뭐 거의 원어민 그냥이죠. 아, 리그, 예, 1위 오래 살죠. 여기 주인공 있네, 뭐. 근데, 하여튼, 시즌 후반 가면은, 원래 나왔던 주인공 거의 다 죽어가지고. 11의 완결 때 보니까, 몇명 없던데. 어쨌든 우리 뭐야 그 스티븐 연이 인간이 생기더라고. 마무리 중박 이상은 돼요. 중박, 중박. 왕좌의 게임은 너무 좀 실망했는데, 마무리가. 근데 뭐, 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뭐 괜찮다라는 정도. 나쁘지 않다.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대장정의 마무리다 그러면서 괜찮았다. 왕좌의 게임은 진짜 완결 그 시즌 전 시즌까지 진짜 재밌었는데, 완결 시즌에서 그냥 어씨. 뭐야?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워킹 데드에서는 데랄, 데릴, 데랄. 그 사람이 그 캐릭터가 제일 좋더라고. 약간 이제 깽뭐 이런 거였는데, 예. 데럴, 데럴, 데럴 딕슨인가? 깽막 이런 느낌인데. 나중 되면 이제 아이 좋아하고 막 착해지니까. 약간 좀 스티븐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스티브는 그 싸움을 못하고 테러는 싸움 잘하고. 김희연 이야기 스티브는. 네, 먹방 여기까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먹었네요. 예, 구독.